오늘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고 싶어서 소개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석학을 통해서 알게 된 한 가지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그에게 한국인은 세계사에 자취를 남긴 위대한 국민으로 인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인을 이렇듯 위대하게 보는 근거는 삼성 같은 대기업 브랜드도 또는 세계 곳곳의 토목공사나 건축 현장도 소비 주체가 되어 국력을 과시하는 관광객도 아니었습니다. 국민들이 불의에 맞서서 싸워온 시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인은 100년의 역사를 보면 그 100년의 세월 동안에 온갖 질곡을 겪으면서도 사람 사는 세상의 가치를 완성해 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후퇴하고 함정에 빠지고 모순에 허우적거리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서로 끌어안았다는 것이죠. 그 석학에게 묻습니다. 그 석학은 촘스키 들어보셨을 겁니다. 촘스키 미국인입니다. 지금 나이가 많은데 미국의 매사추세츠 공과대 교수입니다. 언어학 교수인데 마지막으로 그분에게 질문을 건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하고 물었어요. 촘스키는 그걸 왜 나에게 묻나요? 라고 반문을 했어요. 그런 표정을 짓더니 그분이 곧 다시 입을 엽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 당신들의 역사를 보면 압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주 글로벌 교회의 성도 여러분들은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글로벌 교회를 허락하셨을까요? 나주 글로벌 교회가 어떻게 태동되었습니까? 세상에 많은 교회들 중에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꼭 존재해야만 하는 교회,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주님이 주인 되심을 경험하면서 성숙해가는 교회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인이 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익히 경험을 통해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덧붙여서 이 광주 전남 지역, 이 지역 공동 혁신도시 이곳에는 전국 단위 공기업이 큰 공기업들이 모여서 그 직원들과 함께 가족들이 근무지를 이동해서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 경기 지역에서 살았던 인구의 일부가 이동해서 살고 있습니다. 80%가. 그것도 공공기관에 근무하고자 전국 각 지역에서 골고루 모여들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당부하고 싶은 것,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먼저 나주 글로벌 교회의 각 지체가 소통하는 교회, 지체가 지체끼리 소통하는 교회, 그것이 발원지가 되어서 우리 이 혁신도시가 소규모의 혁신도시이지만 농촌과 도시가 서로 소통하는 것, 어느 정도 지식인과 또 그냥 사는 이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도시. 그래서 여기가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로 잘 반돋움할 때에 이 소문이 전국 각지에서 모였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전국 각지로 스며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계 각국에서는 다 우리나라를 부러워하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너무 어렵습니다. 갈등이 심하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고방식이 그렇고 역사의식이 그렇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주 글로벌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소통입니다. 그 소통이 이루어져서 동서가 하나가 되고 남북이 하나가 되고 그렇게 해서 급기야는 이 우리 동아시아 극동지역이 소통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런 시대가 열려야 될 텐데 그 주체가 아주 글로벌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잠언으로 잠언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큐티 책에도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삶이 그의 존재를 찾아낸다. 삶이 그의 존재를 나타낸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뭐 다른 제목으로도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뭐 소유보다 존재라고 뭐 속의 핵심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지요. 먼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포도주는 1절,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거만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잠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낱말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큐티를 하셨겠지만 어제의 큐티 마지막 19장 29절 말씀과 일맥상통하기도 합니다. 타인을 비웃고 조롱한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렇기도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포도주와 독주에 미혹되는 자는 지혜롭게 행동을 못하고 또 가난의 원인으로도 제시하고 경고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21장 17절에 보면요. 2절 말씀 봅니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왕의 진노를 사자의 으르렁거림에 비유하는 이 분노. 왕의 이 정의 없는 분노, 정의 없는 그 권력은 폭정으로 귀결되게 왕이 분노치 않게 우리는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왕은 공평과 정의를 무너뜨리는 현장을 향해야 되는데 그것이 왕의 존재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데 자기의 뜻을 강요하는 그런 왕은 사실상 재앙이기도 하죠. 3절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다툼의 자리를 피하는 것이 지혜이듯이 미련한 자는 모두 가는 곳마다 사사건건 다툼을 일으킵니다. 곧 평화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러나 부부간의 사랑 싸움은 약간 있음직도 하죠. 미움이 아닌 좋은 뜻의 그 갈등은 조금씩 필요하듯이 말입니다. 4번요. 우리 4절.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곡을 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게으름에 대한 경고입니다. 게으른 자는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 지나가버린 때는 다시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뭐 어느 정도 사셨으니까 알 수 있겠지만 젊은 때는 그 우리가 항상 젊은 줄 알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때의 삶은 젊음의 삶대로 그리고 나이 든 후의 삶은 나름의 경험에 그 나름대로 경험했던 그 삶대로 의미가 다 각각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름다운 삶이란 내 때의 삶을 누리는 삶입니다. 내 때. 나이가 젊은 때는 나이 든 사람을 부러워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은 젊은 사람을 부러워하고 이런 사람은 한 번도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5절이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니라. 여기서 5절의 모략은 충고나 조언, 계획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이중적으로 쓰이고 있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쓰이고 있는데, 긍정적인 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부정적인 것은 계속 나쁜 생각으로 혼돈을 몰아넣고 말죠. 20장 5절 새 번역을 보니까 사람의 생각은 깊은 물과 같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 물을 들어 올린다는 이야기죠. 지금은 틀기만 하면 나오지만 옛날에는 우리가 물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긍정, 이 우리 성경 말씀에서는 긍정적으로 쓰인 듯 합니다. 긍정적으로요. 그래서 명철한 사람, 즉 지성과 총명함, 숙련된 기술을 가진 그런 사람은 물을 길어 이렇게 올리듯이 파할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비밀스러운 계획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6절 말씀,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자기 인자함을 자랑하고 있지만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겠나.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대로 살아내는 모습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 존재로 인정받는 자, 내가 빛이야 하지 않아도, 내가 빛이다고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본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 존재로 말하는 사람, 삶으로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치유하려고 노력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온전하게 행하는 자, 곧 흠이 없이 걷는 자가 의인이며 그의 뒤를 후손은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후손에게 미치는 선한 영향력으로 무시할 수 없다는 뜻이죠. 8절 말씀,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재판관으로서 왕의 역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골라낸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내가 있음에 그 자체로, 내가 있는 그 자체로 나를 순수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이 듭니다. 9절,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 누구냐. 나의 마음을, 나의 죄를 내가 깨끗하게 했다고 누가 말하는가? 아무도 없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10절,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겁니다. 저울추 또 양을 죄는 되 모르는 젊은이들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 도량형을 속이는 그런 자를 단죄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위를 중대한 죄로 그때 당시 여겼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가 몹시 싫어하는 것이다. 경건한 삶, 정직한 삶, 일상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의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사람의 내면은 행위를 통해서 드러난다. 옳고 그름은 스스로 인식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12절,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이는 인간의 신체 기관을 만드신 하나님 여호와를 강조함인데, 우리가 듣고 봄에 있어서도 개인적인 편견 없이 바로 드려야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속마음을 알아차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을 눈으로만 보지 말고 이면에 담겨 있는 것까지도 들여다볼 줄 아는 그런 혜안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절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눈을 뜨라고 하는 뜻, 잠자리를 좋아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을 피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잠을 자지 못해서 힘들고 피곤하기도 합니다. 현대인의 생활은 그렇죠. 뭐가 그렇게 분주한지. 그래서 내일 일을 위해서, 이 뜻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내일 일을 위해서 충분한 숙면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14절 말씀,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 자랑하느니라. 이것은 우리 현실 속에서도 많이 보고 느꼈을 겁니다. 물건을 살 때 얼마나 우리가 깎으려고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물건이 좋지 않다고 계속 말을 해서 야 별것 아닌데요 이렇게 하다가 막 싸게 살려고 하죠. 그러나 사가지고 와서는 어떻습니까? 아, 이거 이래서 좋다 저래서 좋다 계속 자랑하잖아요. 이건 우리 인간의 이면성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지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15절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오늘의 결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독립된 어구이기도 하지만 말하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사는 세상을 만든다. 삶이 그 존재를 나타내는 듯이 말로써 세상을 지었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말로 또 여러분의 지혜로운 말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